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사실 여기는 이 백운호수는요, 저희 가족끼리 종종 오는 바람 쐬러 오는 코스거든요. 이곳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 모셔놓고 공연을 하니까 훨씬 더 이 호수 주변이 아름답게 보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. 장민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아,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.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은 뒤에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잘 안 보이시죠? 살짝 이렇게 돌아볼까요? 우리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? 다 같이 반갑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.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끝까지 앉아서 공연 보셔야 되고요. 그렇죠? 그리고 우리 펜스나 가장자리에 계신 분들 끝까지 안전에 유의하셔서 단 한 분도 안전사고 나지 않게 즐거운 공연 관람하시고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즐겁네요, 그죠? 오늘 날씨 어때요? 기분은요? 저를 봐서 어때요? 기계 아니죠? 기계. 예. 좋습니다. 아, 오늘 노래를 좀 많이요? 아니, 그냥 노래를 좀, 예. 남자는 말합니다. 들려드리겠습니다.
갑시다 나의 여자야. 하나뿐이 나의 여자야. 사초투성이 허물어본 당신 여기가서 맞게 합니다. 웃으면서 봐주시는 것만 봐도 오늘 여러분들 기분이 어떤지 알 것 같아요. 네. 네? 오늘 뭐 좋아요 대잔치입니까? 네. 그렇습니다. 자, 두 곡 불러드렸어요. 그쵸? 처음에 제가 오프닝으로 들려드렸던 노래는 풍악을 울려라 라는 노래였습니다. 내가 이 노래를 가장 잘한다는 분들만 한번 불러볼게요. 이 노래를 나는 진짜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 아무나 부르면 안 돼요. 잘할 수 있다! 하나, 둘, 시작! 온 세상 떠들썩하게 한 번 더! 좋습니다, 좋습니다. 한번 더 불러보죠, 더 불러보죠. 여성분들 준비됐나요? 준비됐어요. 자, 우리 뒤에 계신 분들도 뒤에 계신 여성분들 준비됐나요? 준비됐어요. 하나, 둘, 시작. 온 세상 떠들썩하게 한 번 더! 됐습니다, 됐습니다. 자, 이제 남성분들 준비됐어요? 남성분들 준비됐나요? 자, 남성분들 하나, 둘, 시작!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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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다시 더 우렁차게 더 우렁차게 다시 시작.
세상 떠들썩하게 해. 한 번 더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네. 그래요. 풍악을 울려라. 그리고 남자는 말합니다까지 들려드렸습니다. 오늘은 좀 안 더우세요? 괜찮아요? 더우시죠? 덥다. 추우세요? 더우세요? 뭐,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? 어떻다는 거예요? 네? 아, 좋아요, 좋아요. 아, 그래요. 오늘 그 좋아요 대잔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함께 하는데, 여러분 올 여름 많이 더우셨죠? 지금은 그래도 조금 살 것 같지 않으세요? 네, 이제 뭐 길지 않은 가을이지만 아주 청명한 가을 날씨가 어느덧 다가왔습니다. 아우, 더위와 또 습한 날씨와 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. 우리 다 같이 자, 그 위기를 극복하고 계세요.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? 네,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자, 한 곡 더 불러드리죠. 우리 댄서분들 오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대박 나십시오. 여러분들 이 노래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대박을 기원하면서 불러드리겠습니다. 대박 날 테다 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자, 가봅시다. 여러분 오늘은 또 몇 시에 집에 갈 거예요? 태가 웬 말 눈치 싸우셨겠어.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까요? 이름 딱 세 번만 말해보기. 제가 여태까지 셀 수 없는 공연을 하면서 이름
세 번 외쳐보기 위해서 단 한 번도 모두가 다 멈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오늘 의왕에서 한번 해볼까요? 역사적인 그날이 돌아왔습니다. 의왕에서 이름 세 번 부르기 챌린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기회는 단 한 번. 연습해볼게요. 의왕시 세 번 연습해볼까요? 의왕시 세 번. 하나, 둘, 시작! 희한하죠? 이러다가 제 이름으로 하면 못합니다. 시작! 못하죠? 의왕시 내년에 한번 다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여러분 오늘 또 저한테 또 힘든 노래 했다고 또 이렇게 쉴 시간도 주시고 고맙습니다. 네. 이렇게 직접 또 만나 뵙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또 방송에서 만났을 때랑은 또 다른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. 여러분 오늘 즐거우신 만큼 이 기분 그대로 가져가셔서 한 분 한 분 각자의 위치에서 늘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즐겁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어느덧 시간이 마지막 곡 시간이 돌아왔어요. 네, 우리 댄서분들 올라와 주시고요. 네. 아니, 아까 그 오늘 좋아요 대잔치 아니었어요? 자, 그러면 노래 부르는 동안에 여러분들 한번 노래 마지막 곡 부를 때 얼마나 또 마지막까지 또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지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곡입니다, 여러분들. 지금 날씨처럼 신선한 노래죠. 사랑 너였니 들려드리면서 오늘 이왕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장민호였습니다. 그리고는 내 가슴
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마치 이렇게 첫 곡처럼 응원을 해주셔서 한국을 더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. 우리 앞으로 의왕 많이 오실 거죠?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기 산책 코스도 좋고요. 또 드라이브 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. 식사할 것도 많고 그리고 차 한잔 마실 것도 많으니까 시간 나실 때 산책하러 한 번씩들 저 언제 올 거냐고요? 저는 새벽 5시 반에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 그때 온다고요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우리 오늘 좋은 음악회를 보기 위해서 의왕 시민 여러분 많이들 오셨죠? 의왕 시민 여러분들만 한번 함성 한번 들어볼까요? 자,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! 맞네요. 미노트 공대! 고맙습니다. 오늘 의왕 시와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많은 여러분들 그리고 언제나 반짝거리는 미노트 공대 여러분들 네.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마지막 곡 한 곡 들려드리고 저는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차를 달라시면 차를 드리고 잘하네요. 잘하네요. 자, 남자 대 남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장민호였습니다. 나오세요. 지금 당신 옆에 서 있는 영원히 불렀던 그 여자 내게로 보내주세요. 어이가 없으시겠죠.
네, 여러분 고맙습니다. 안전하게 귀가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무조건 고맙습니다. 의향 씨 감사합니다.